딸의 산후 우울증 때문에 시작한 황혼 육아. 행복해 보이지만 이거는 밑에 내려놔봐. 가봐. 매일매일이 육아 전쟁. 쌍둥이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악역을 맡은 엄마 혜령 씨. 하지만 할머니만 찾는 아이들 때문에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엄마 때문이야. 뭐가 엄마 때문이야. 게다가 할머니의 못 말리는 둘째 사랑. 정원이는 엄마를 보고, 지은이는 제가 이제 할머니가 보면서 계속 같이 이제 생활을 했어요. 지은이가 어느 순간에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진짜 내 애 아닌 것 같고 애 한 명이 엄마가 둘인 셈이 됐죠. 할머니는 둘째 지훈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 엄마 이런 거 너무 커. 빨리 줘. 그러다 보니 모녀 사이엔 자꾸만 금이 가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다 들어주니까 그렇잖아. 애들 진짜 버릇이 나빠진다니까. 왜 엄마한테 자꾸만 그래. 안 해 이제 엄마는. 할머니만 찾는 둘째 지훈이. 그리고 점점 밀려나는 엄마의 자리. 아이 한 명에 엄마가 둘. 언제쯤 이 집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쌍둥이 할머니네 집. 일하는 부부를 대신해 황혼 육아 중인 할머니.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 집보다 할머니 집이 더 편한 듯합니다. 지훈아, 이건 엄마가 돈 내야 되는 거라 했잖아. 이거 안 돼. 원래 있던 거 봐. 원래 보던 거 봐. 아빠까지 나서서 막아보지만 아이들의 반항은 그칠 줄을 모르는데요. 어라, 누굴 찾는 모양입니다. 이때 슈퍼맨처럼 나타난 할머니. 둘째 지훈이 말이라면 뭐든지 다 오케이입니다. 지훈이 뭐 볼래? 어떤 거 볼까? 혜령 씨는 이런 친정엄마의 행동이 불만이죠. 무제한 볼 수 있는 그거 보여줘. 재미없어. 뭐 재미없어? 하지 마, 줘. 맨날 아, 재미없어. 똑같은 거 왜 이렇게 돈 해주고 또 보여줘. 아무리 규칙을 정해도 할머니 집에만 오면 흐트러지는 아이들. TV 안 보여주려고 거실에 TV를 없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 봐요. 엄마 집에서는 엄마 방식에 조금 따라가자 싶어서 일단은 조금 참고 있는 편이에요. 친정에 살다 오래 쳐 같은 아파트 1층으로 분가한 부부. 조부모와 함께 살다 보니 할머니와는 더 각별해졌죠. 한번 집에 안 오신대? 지금 한번 집에 안 오신대. 할머니 지금 주무시는데. 할머니. 할머니 보러 가야 돼? 밤만 되면 할머니를 찾는 둘째 지훈이 때문에 잠옷 바람 외출은 혜령 씨네 가족의 일상이 됐습니다. 조심조심조심. 인사만 하고 올게. 엄마랑 약속했어. 할머니한테 인사만 하고 오는 거야. 네.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혜령 씨.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죠. 할머니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시 그랬어요? 할머니 인사하고 가기로 했지. 뽀뽀해주기로 했나? 아이고 그럼 그렇죠. 미운 네 살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니죠. 이거 성은이 초콜릿까지 등장했으니 아이고 이제 집에 가긴 틀렸다. 가자 할머니. 우리 지연이 이거 더 줄까? 분명히 자기 전엔 초콜릿을 주지 않기로 딸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들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네요. 엄마랑 가자 얼른. 응? 지훈아, 할머니랑 잘 거야? 초콜릿 만껏 먹을 수 있지, 많아도 실컷 볼 수 있지. 아이들에게 할머니 집은 천국인 셈이죠. 지훈이 이해봐. 너 봐, 앞니도 이거 봐, 새까맣다. 큰일 났다. 어디에? 중간에 여기 딱 새까맣잖아. 앞니 여기 중치 있단 말이야. 아, 봐. 엄마가 볼 때는 없는데. 이거 지금 거의. 아니, 초콜릿 들어간 거잖아, 지금. 씌워야 되는 거라고, 애들 이 정도면. 그래, 양치질 열심히 시켜야죠. 살짝 미리고.
엄마랑 약속했어. 빨리 와. 뭐, 엄마 만나주세요. 첫째 승원이와는 달리 둘째 지훈이는 들은 척만척. 엄마 자, 할머니 자. 할머니? 빠이빠이.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야 한다는 혜릉 씨.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다릅니다. 딸이 많이 그걸 제지를 시켜요. 할머니까지 그러면은 애들이 많이 키가지고 좀 어기소침해진다 해야 되나요?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은 4살이니까 5살까지는 원하는 거 좀 많이 들어주고 싶어요. 다음 날 할머니와 함께 외출에 나선 쌍둥이. 아이고,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나 이거. 나 이거. 누가 뽑기 한다대. 일로 와. 성원아, 할머니 잠금 바꿔 왔다. 친정 엄마가 못마땅한 혜릉 씨. 덥다. 쌍둥이 때문에 늘 시작되는 친정 엄마와 혜릉 씨 의견 충돌. 한 개, 두 개. 아이고 참, 혜릉 씨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아이들은 마냥 신났네요. 송송아, 송지은, 가자. 쌍둥이 장난감을 사주는 게 할머니의 유일한 낙. 요거 하나씩 뽑았다. 틀린다고 싸우면 안 돼? 네. 어, 할 때마다 이런 거 뽑잖아, 지금. 네. 호기심이지. 호기심, 무슨 호기심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 아니야. 지금 가져가면서 몇 번 갖고 노는데,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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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말을 내뱉고 싶지만 바퀴를 꼭 참고 돌아서는 혜릉 씨. 결국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저거 갖고 싶은 거, 호기심 생기는 건 저거 갖고 싶고 뭐 이거 갖고 싶고 뽑기 하고 싶다 이러면 엄마가 해주고 싶어. 시계 사준 지 얼마나 됐노? 시계 사준 지. 그 지금 이제 안 갖고 놀아. 내가 뭐 엄마한테 돈 준 거 있나? 아, 애들 지금 저 장난감 사준 거 그 얘기 왜 나와? 아니, 남들은 보면 손자 키워주면은 한 달에 뭐 얼마씩 준다 하더라? 엄마는 그것도 바람직을 알았지만은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 대출금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나 말이 안 되지. 왜 그게 말이 안 돼? 그렇다고 엄마 용돈 다 안 주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거나? 생각지도 못한 친정엄마의 폭탄 발언. 이 시기에 제가 애를 보면 얼마나 제 인생이 없어집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딸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걸 생각 안 해주고 제가 엄청 저도 우울증이 올 정도로 진짜로요. 힘들어요. 워킹맘 혜릉 씨를 대신해 100일부터 쌍둥이를 맡아서 키운 친정엄마. 그리고 애 낳았을 때도 둘이 낳았을 때도 매일 너 집에 가서 애 시키주고 저녁 10시까지 11시까지 있다가 왔지.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맞벌이 한다고 애들한테 신경 안 써주고 내가 민주하고 문기하고 다 챙기고 애들 동생 다 챙기고 그 맞벌이 시켜줬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결혼을 빨리 했는데? 왜 그럼 빨리 했노?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하니까 그냥 나는 내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 엄마도 그래서 빨리 나갔고. 너한테 못해준 거 많아. 26살에 결혼해가지고 뭐 직장생활도 스트레스 받고 기절하고 했을 때도 엄마 너무 놀랬다. 아휴, 그렇다. 엄마 미안하다. 그게 맞다리라 포기한 게 많았던 혜릉 씨. 엄마는 이제야 딸의 진심을 듣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못해줬던 게 조금은 남아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제 앞에서 우신 적은 그렇게 약간 제 앞에서 딱 우신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 선희 씨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할머니 이제 못 본대. 할머니 중국 여행 가신대. 안 돼, 안 돼, 나와. 지원이가 할머니가 지난날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것 같아. 지라시 갈래요. 조금 전에 양손하는 거야. 지라시 갈래요. 무조건 할머니를 따라가겠다며 떼쓰는 둘째 지훈이. 그래, 따라가. 그래. 자. 아, 장수 오빠. 난감하기만 한 엄마 혜령 씨. 샤. 잘했어요. 따라가. 따라갈 거야? 응. 따라갈 거야. 이거 넣어줘. 그거. 안 돼. 분가하기 전 할머니가 도맡아 키웠던 둘째 지훈이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네가 그러고 있으니 할머니 못 가잖아. 떠나는 할머니도 보내는 혜름 씨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 애들 다 지훈이도 걱정이고 엄마도 처음 혼자 가는 거라 좀 걱정이고. 저랑 남편이랑 봐야죠. 이 가족 할머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 쌍둥이 키우느라 그동안 여행 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4일간은 엄청 홀가분하죠. 육아에서 벗어나는 게. 애 보는 게 힘들거든요. 날아갈 것 같지. 잠시나마 황혼 육아에서 해방된 할머니.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죠? 할머니가 없는 휴일. 아빠 준영 씨가 대신 육아를 맡았는데요. 잘 놀아주나 싶더니만 20분 만에 체력 방전입니다. 조금만 누워 있을게. 아이고 아이고. 피곤한데 조금만 쉬면 안 돼? 에너지 넘치는 쌍둥이 때문에 조금만 놀아줘도 피곤한데요. 이때 그리운 사람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안 계시니까 저 혼자 바로 수밖에 없죠. 어디가? 아 좀 오지 마. 좀 저기가 좀. 잠시 아, 어? 앞에 그냥 놀이터만 좀 갔다 와라. 뭐 내가 지금 두 시간 놀래, 세 시간 놀래. 그냥 한 시간 정도만 놀더 와 그냥. 좀 쉬자. 많이 쉬었잖아. 나 진짜. 나. 아, 어쩜 있고 진짜. 등 떠밀려 꾸역꾸역 나가긴 하는데 발이 좀처럼 안 떨어지는 준영 씨. 아이고, 아빠 맞아요, 진짜? 아, 나 꼭 펑펑 타야 되겠어? 네. 와, 아빠 좀 힘든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고. 요즘 들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준영 씨. 장모님과 아내가 쌍둥이를 돌보다 보니 준영 씨는 육아에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게다가 회사 업무도 늘어나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고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나다. 어머 얘들아, 아빠는 어디 가셨니? 결국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준영 씨.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면서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진짜 그냥 쉬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쉬는 거잖아. 나와서 아무도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 없는 동안 밀린 일을 끝낸 혜령 씨. 놀고 들어온 쌍둥이 시키는 것도 엄마 몫이네요. 아이고 엄마도 보자. 어이구 어이구 나온다. 지훈아 정치 머리 요만한 거 나왔네. 웬만하면 치과 치료를 좀 많이 시키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친정 엄마가 없으니 요리며 요가 모두 혜령 씨가 해야 합니다. 오빠 애를 보든가 그러면 설거지를 하든가.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하지. 오빠가 피곤해? 좀 쉬자고 그냥. 어? 내가 지금 몇 번에 말해. 아내의 말을 회피해버리는 준영씨. 이러다 와가지고 어? 오빠 밥 먹이려고, 애들 밥 먹이려고 장보고 와가지고 애들 둘 데리고 이때까지 밥하고 있었잖아. 장모님이 다 해줘. 어? 밥도 차려줘. 장모형 오늘 이렇게 다 하잖아. 아, 됐다 내가 지금 니랑 무슨 얘기하고 지금. 그동안 장모님이 다 했으니 네가 해라는 식의 태도에 기가 찹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럼 좀 하면 되잖아. 오빠는 청아살이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좀 당당한데.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야? 어?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마네요. 네 때문에 여기가 살잖아. 왜 네 때문에 여기 산대? 내가 무슨 벽보고 얘기하냐? 몇 번째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하루에도 지금 10번은 얘기했겠다. 이거 할 시간 해야겠다. 아니 무슨 얘기하냐? 어디가? 텅 빈 친정엄마의 집. 육아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부모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그냥 안 하고 자기가 피곤하면 안 하니까 사실 남편한테 진짜 이 가족이 소중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싸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샌가 육아는 부부가 아닌 친정엄마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혜령씨, 둘째 지훈이까지 할머니를 찾는데요. 할머니 일찍 오실 거야. 응? 지훈이 보고 싶어서 오실 거야. 친정엄마도 없는데 울음을 터뜨리니 막막하기만 하고. 울지 마. 도저히 집에서 달랠 수 없는 상황. 결국 또 쌍둥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집을 찾습니다. 늘 쌍둥이 곁에 있었던 할머니. 혹시 아이들에게 부모보다 더 큰 존재는 할머니가 아니었을까요? 할머니, 한번 숨어 있는 거 봐. 도둑이 안에? 금방 할머니 숨어 있었어? 거기 할머니 어떻게 들어가? 할머니, 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할머니는 못 들어가. 너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따라 친정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친정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음식을 너무 못해가지고 밥 먹는 게 일단 힘든 거예요. 갔다 와서 뭐 밥 차리고. 그리고 저 먹는 거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되는데 애들 먹는 거는 좀 챙겨서 먹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계속 엄마가 포기하고 애들 봐주고 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좀 많으셨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쟁 같은 사흘이 지나고 드디어 할머니가 오시는 날.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역시 둘째 지훈이. 들어가자. 잘 있었어요? 안 힘들었어?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은 첫째 승원이. 짐을 내려놓자마자 쌍둥이 선물부터 꺼내는 친정엄마입니다.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긴 하지만 또다시 육아 문제로 딸과 부딪힐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2, 3년 지나니까 저도 살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이 하도 저 엄마가 뭐 또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또 단술도 좀 늘고 지훈이 애도 버려도 없다고 키운다고 또 하고 이럴 때 솔직히 중국여행에서는 엄청 해방감 느꼈어요. 친정에 사는 동안 할머니 품에서 자란 쌍둥이. 큰 종이를 찢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줄 거예요. 할머니와 있었던 시간이 부모보다 더 많았던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승훈아, 아빠는 언니 어디 갔을까? 아빠가 자주 놀아주지 않아서일까 색종이로 가려버렸네요. 아빠는
보이게 해주고 싶어. 아빠를 풀로 붙여버렸어? 응. 그러면 아빠가 성훈이하고 지훈이하고 놀아줄 수가 없잖아. 성훈이하고 지훈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나도 귀신이에요. 왜? 너무 귀신인 거 무서워. 아빠를 귀신이라고 표현한 쌍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 그림을 보고 놀란 엄마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이거 성훈이 지훈이가 어린이집에서 한 거지? 네. 야, 우리 지훈이 거다. 누가 그린 거예요, 우리 성훈이? 아빠. 아빠 그린 거예요? 아빠 얼굴 어디 갔어요? 아빠 얼굴 안 보이는데요? 왜 아빠 얼굴이 안 보여? 도깨비. 아빠 도깨비야? 내가 맨날 도깨비 놀이 해주니까 애들이. 아니야, 우리 도깨비 놀이야. 붙이는 거 자체가 오빠가 그래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거 봐라. 내가 맨날 10분만 놀아주라 했잖아. 왜? 근데 자네 얼굴은 왜 이리 됐어? 이봐. 결국 말문이 막혀버린 준영 씨. 왜 우리 성훈이가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책임도 아니고 아빠 책임도 아니고 일단은 자 4살, 5살 이렇게 되면 그 엄마 책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 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혜령 씨. 하지만 의젓했던 첫째 승원이까지 이럴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서 엄마가 조금 더 이제 지우 승원이를 조금 봐달라, 뭐 조금 신경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또 마음이 좀 크게 와닿네요. 육아에 대한 혜릉 씨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